아침까지 다 출근했지. 직원들 네. 사장이 안 나타나고. 지난 2월 말 부산의 한 도금업체에선 직원들과 공장 설비, 원자재 등은 그대로 놔둔 채 대표가 잠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연락이 안 돼. 전기세, 배수비, 뭐 가스비, 수도요금 이런 게 엄청 밀리있다. 지금 찾아오는 연락도 안 되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도망가 버리고 없으니까. 이런저런 요금이나 비용은 물론이고 20여 명 직원들 몇 달치 월급과 퇴직금도 밀려있습니다. 부산 강서구에 있는 또 다른 도금 공장. 1년 전 대금을 맞추지 못하고 직원들 월급이 밀려 대표는 구속됐고 경매에 넘어간 공장은 1년이 지나서야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원자재 값은 상승하고 인건비 올라가고 뭐 52시간 제한, 환경 규제들인 부분들도 많이 이제 좀 힘들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중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부도에 이르기까지 된 것 같습니다. 4차에 경매를 해서 받고 이제 뭐 지금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금업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시 힘겹게 버티고 있다는 또 다른 도금 공장을 찾았습니다. 이 제품들이 전부 이 머리 헤드레스입니다. 수십 년 도금 일을 해왔지만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건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니켈 크롬, 이거는 니켈 아연. 코로나 사태로 공급망이 교란된 데 이어 팔라듐 생산량 세계 1위, 알루미늄 생산량 세계 2위, 니켈 생산량 세계 3위를 차지하는 러시아가 최근 전쟁을 벌이면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500g이면 이게 하나에 2만 얼마짜리예요. 이거 한 개예요. 이게 1년 전에는 얼마예요? 1년 전에는 17,000원. 그래서 2만 원 그 사이에. 이게 6만 원까지 올라, 6만 원 얼마까지 올랐습니다. 1kg에? 예. 네. 좀 떨어졌는데 딱 러시아 전쟁 터지고 한 달 전에 지금 6만 원대까지 올라와요. 원자재 가격 상승이 부담스러운 건 공장 규모에 따라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원자재들이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그 수입 자재들이 약품으로 해서 희석되면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 비용들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 원자재 값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직전 비싸야 톤당 15,000달러 하던 니켈은 최근 34,000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 아연값도 같은 기간 2배 반가량 올랐습니다. 국내 산업 수요가 높은 대표 광물 15개를 기반으로 산정한 광물 종합지수도 같은 기간 2배 반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바뀌어도 한 번 정해진 납품 단가는 요지부동입니다. 단가를 정한 게 언제 정하신 거예요? 요거는 뭐 오래된 10년 전 것도 있고 새로 개발되는 거는 지금 너무 오래 단가 계약을 하고 자동차가 새로 나와서 단가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엔진이 새로 나와야 단가 계약을 그렇죠. 거의 이때까지 우리가 뭐 5년 10년 돼도 단가 인상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정해지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도금업체들이 경영난을 겪는 건 경남권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네.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네. 이제 코로나 오면서 네. 그때 당시에 2만 했던 원자재가 지금 한 6만 원까지 가버렸어요. 200% 이상 올라가 버렸잖아요. 네. 근데 뭐 당연히 10원도 안 되니까 제조업에서는 어렵죠. 부족이었거든요. 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금업계 사장님들이 바라는 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단가도 일부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단가도 그에 맞춰 낮아지는 단가 연동제입니다. 이런 어떤 변동에 대한 자율적으로 조금 단가가 좀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제품값이 올라가면 좀 올려주고 또 내려가면 낮춰서 납품 단가 연동제라든지 원자재 가격에 따라 납품 단가를 올리고 내리게 하는 것 정치권에서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직은 법으로 강제할지 아니면 업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할지 등을 논의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지만요.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올라 납품 단가 맞추는 데 직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 이런 논의를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